반갑습니다. 지난번 전당대회 때 광명에 와서 여러분들 뵙고 또 전당대회 과정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도와주셨는데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선 감사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의 위원장 장경으로 여러분들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대통령 선거는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선거죠. 혹시라도 잘못되면 사실은 우리 앞길, 대한민국의 이제 비로소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서 이제 과제는 이런 선진국으로 가는 과실을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면서 정말 이런 만큼의 대가를 받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꼭 잘못될까 하는 걱정을 다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늘 치러봅니다만 참 어려운 선거예요. 우리가 세 번 정권을 우리가 맡았었는데 두 번은 완전히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정권 교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한테 두 번 기회가 왔는데 아이고 그때 하고 탄핵 되죠. 그때는 우리 나라의 경제를 망쳤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선거를 보면 우리는 DJP원하는 그렇고 저쪽은 2인제까지 나와서 표가 갈라졌는데도 김대중 대통령이 39만 표밖에 못 이겼어요. 탄핵들도 그렇게 합니다. 탄핵들도 전부 다 촛불을 들고 세상을 바꾸자 이렇게 하고 탄핵까지 시키는 선거를 치렀는데 문재인 후보가 41%가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소위 진보개혁표라고 하는 심상정 후보까지 받은 표를 합치면 47.2%가 나왔고 저희 보수표라고 하는 유승민, 안철수, 그리고 홍준표 이렇게 합치면 52.3%. 그러니까 저쪽에 가려면서 이렇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쉽지 않은 선거인데 이거보다 더 어려울 때 우리가 이긴 경험도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 끝에 잘 해나가시다가 아들들 비리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경찰이 있었죠. 그때 정권이 바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노무현이라는 영광의 선수가 나타나가지고 영광에서 오니까 그때까지 시책에 대해서 별 책임이 없기도 했고 그래서 그 책임부터 좀 자유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다만 그 노무현 후보가 들었던 깃발이 권위주의 청산, 지역주의 극복, 국가의 균형발전 이런 깃발을 들으니까 저 깃발이면 세상이 나아지겠다 이런 기대를 갖게 만들었는데 그 주인 사람이 노무현이니까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지역주의 극복한다고 부산에 가서 100번씩 떨어지면서 과거 노무현 소리 들으면서 꼭 해보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무현이 나오니까 노무현 대통령 되면 세상이 바뀌겠네 이런 희망이 다시 생겨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김대중 대통령 5년 차보다는 훨씬 지지가 높고 전체적으로 보면 정권 말기에 40%가 넘는 그런 대통령이 사실은 처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부동산에서의 실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정권 교체 여론이 더 높아졌지 않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정권인데 이럴 때 마침 또 경마교 선수가 오고 있고 그 얘기는 그 책임으로부터 좀 자연스럽기도 하고 또 이재명 후보가 들은 깃발이라는 게 저는 승부를 들었다고 해요. 하나는 불공정 불평등에 늘 경기도에서 해왔던 지역화폐, 또 공공배달앱, 채무인증센터 이런 것들이 고리대공업이나 유통재벌이나 또 그 플랫폼에서의 갑질이나 이런 것들 소위 사회적 약자들한테 불공정하게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한 노력이 그 성과를 분명하게 갖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 하나는 이 국가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가면 남쪽과 북쪽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아마 서울과 전라도 차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기도 남쪽은 강남 밑에 분당 있고 수원, 안양, 마천, 용인 뭐 이런 지역이 잘 사는 겁니다. 근데 북쪽으로 가면
연천, 포천, 동두천, 파주 이런 동네가 아주 어려운 동네거든요. 이 남쪽에 있는 공공기관 15개를 벌써 그 3년 만에 그 북쪽으로 옮겼고 또 옮기로 확정 지어놨고 그래서 지역 안에서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성과를 갖고 있는 그것이 그 국가의 균형 발전 문제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캠프에서도 최근에 그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해 제가 이제 국가 균형 발전 특위 위원장이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균형 발전과 관련된 공약 발표를 하면서 그런 의지도 분명히 밝혔는데 이렇듯이 그런 깃발이 불공정, 불평등, 불균형 이런 깃발을 들었고 또 그분이 뭐 한 개만 하는 사람 아닙니까? 구호도 이재명을 합니다고 이렇게 하던데 어쨌든 그런 가려운 게 긁어주고 국민이 답답해하는 걸 풀어주는 그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그렇게 해서 세상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심을 국민들의 희망을 그걸 주기 시작했고 그것이 확실하게 만들어지면 저는 정권 재창출이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통 최근에 적통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느낌을 갖는데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 그 어려운 시기에 적통 얘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의 적통은 동교동맹이었죠. 동교동맹의 한화갑 그 후보가 적통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한화갑 후보가 나가서 이겼을까? 그렇지는 아마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고 힘없고 빼먹는 사람들, 또 사회를 제대로 성장시킬 이런 개혁을 할 수 있는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신, 가치, 또 그런 성과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적통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지금 시대의 적통이 누군가 하는 것은 더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 방향의 앞으로의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지역 공약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들 정보들 공포를 만들어서 함께 해 나가면서 여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방향의 발전도 함께 책임져 봐야 되는 이게 선거운동만이 아니라 방향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여기서 방향에서 꼭 필요한 정책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 승부에서 전남 공약을 발표할 때 아니면 그 후에라도 잘 저희들이 감안해서 방향 발전에 대한 안으로 잘 만들어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지난번 충청도에서 54.71%를 받았는데 그래서 많이 이겼다 생각하고 좀 이제 마음이 풀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그게 전혀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선에서 이기냐 지냐를 걱정한 적은 사실은 없고요. 이기는 게 1차 투표에서 끝내야 된다. 우리가 1차 투표 혹시 못 끝내면 결선까지 가는 과정에 또 새로운 내가 표가 생겨서 상처가 굵게 남고 그것 때문에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갈등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원팀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원팀이 제대로 잘 안 되고 갈등이 나오면 본선 경쟁력을 크게 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차 투표에서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보면 4.71%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본선 1차 투표 끝났는데 여기서 4.72%가 내려가면 49.99 이렇게 되면 1차 투표에서 끝내지 못하는 거니까 여유가 별로 없어서 마지막까지 바짝 긴장하고 우리의 목표는 본선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 힘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1차 선거인단 모집할 때 참여했던 분들 특히 이제 조만간에 전남도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권리당 분들 잘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또 3차 선거인단 모으는 이런 일도 박차를 가해서 마지막 노력을 함께 잘해 나가십시다 하는 말씀드리면서 방향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함께 겨우 뵙고 하니까 저가 아주 힘이 났는데 여러분들 함께 열심히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하는 말씀드리면서 제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